어미와 어머니. 예, 어느 마을에 순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이 엄마는 무당이었어요. 산에 있는 산신령과 집에서는 구렁이를 숨기는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순이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어린이들은 다 교회를 다녔는데 순이는 교회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다른 어린이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나만 못 다녀. 교회 다니고 싶어. 네, 이렇게 순이는 교회를 다니고 싶었어요. 이 동네에는 어린이들이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닌 것이 아니고 선물 받으려고 다닌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가면은 맛있는 요구르트와 빵과 우유를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만 이 맛있는 과자를 받으러 교회 다닌 어린이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가 바로 신술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소주가 됐네. 예수님이 말씀. 아니, 이게 누구야? 야, 넌 누구니? 누구니? 야, 넌 누구야? 응? 어? 응? 아니, 너 무당 딸 순이 아니야? 어? 너 여기 뭐하러 왔어? 뭐? 교회? 니네 엄마 뭐 믿어? 산신령. 그럼 너도 산신령 믿어. 뭐하러 교회 나와? 어휴 징그러. 너 귀신 믿잖아? 아니야. 뭐가 아니야? 니네 엄마가 귀신 믿으면 너도 믿는 거지. 나는 예수님 믿는 어린이가 좋아. 너 교회 안 다니니까 너 귀신 믿고 나중에 지옥 가. 에이 난 필요 없어. 에이 퇴 더러워. 네, 이렇게 친구들을 전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들을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어린이가 바로 심술이었어요. 하지만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착한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 이름은 짱구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어? 예언. 넌 누구니? 어? 에 누구야? 그러나봐. 어? 어? 순이 아니야?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어? 너 순이 누구나? 어? 야 교회 가자. 나 교회 다니면 안 돼. 왜? 우리 엄마가 무당이라 귀신을 믿어서 나 교회 다니면 안 돼. 누가 그래? 심술이가 그랬어. 아니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뭐? 우리 엄마가 무당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 정말이야?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요? 어른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자. 나 정말 교회 가도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무당인데 우리 엄마가 귀신 믿는데 나 교회 다녀도 돼? 그럼. 그리고 우리 집에 구렁이가 있어. 뭐? 구렁이? 우리 엄마는 구렁이한테 날마다 기도를 해. 뭐? 근데 그 구렁이 뭐 먹고 살아? 엄마가 이틀에 한 번씩 닭 잡아줘. 뭐? 너는? 안 잡아줘. 너는 닭을 안 잡아주고 구렁이한테 닭을 잡아줘? 어. 그러니까 그 구렁이를 잡아 죽여야 돼. 뭐? 아 그럼 집안이 망한대.
그게 다 미신이야. 그럼 귀신 믿고 미신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뭐?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중에 귀신 믿으면 어디 가는 줄 알아? 어디가? 지옥 가. 지옥이 어떤 곳인데? 지옥은 아주 뜨거워.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난 뜨거운 거 싫어. 그리고 지옥에선 죽지도 못해. 뭐? 죽지도 못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야. 난 지옥 가기 싫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정말이야? 너도 교회 나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어린 여러분, 그게 정말이에요? 나도 그럼 교회 나갈래. 나갈래. 그래, 같이 가자.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래, 그래. 이렇게 우리 장군은 순이를 전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순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엄마 몰래 교회를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밖에 나간 동안에만 나갈 교회를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순이가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난 매우 기뻐요. 비록 순이 엄마는 무당이지만, 산신령을 믿는 무당이지만, 우리 순이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싶지 않나요? 돼야지요. 여기 마침 성경책이 있어요. 내가 이 성경책을 오늘 순이에게 선물로 온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순이야, 내가 오늘 너에게 이 선물을 주려고 해. 이게 뭐예요? 이것은 성경책이야. 성경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 교과서? 그럼. 천국을 가는 교과서야.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천국에 못 가겠네요. 그럼 못 가지. 만화책 읽고 테레비 보고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없지요. 그런데 천국 가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 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나도 그럼 성경 읽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 성경책 보면 태워버릴 텐데. 그러니까 몰래 읽어. 알았어요. 몰래 읽겠어요. 그래 우리 순이. 그럼 열심히 교회 잘 다녀. 네. 자, 교회 가자. 네. 이렇게 하여 순이는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그만 순이 엄마가 문제가 생겼어요. 순이 엄마가 이제는 종을 칠 수가 없었어요. 신령님이 내리질 않았던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순이 엄마는 날마다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제 우리 신령님이 응답이 없어.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구렁이 신한테 기도해볼까? 아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날마다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지붕 위에 있던 구렁이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요새 해가지고 이가 일요일 날만 되면 어딘가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거야. 아니 이 순이가 어딜 가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여기 숨어 있어야 되겠다. 대선님이 말씀하시니 머리가 나요. 포도도 닿네. 야! 엄마? 너 지금 부른 노래 무슨 노래야? 너 부른 노래 어디서 배웠어? 다른 데로 말해. 교실? 교육관?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 무슨 교회? 축복교회. 뭐? 축복교회?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이요.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22번이나 말했는데 교회 내가? 엄마? 엄마도 이제 예수님 믿어요? 나 귀신 믿는 거 싫어요. 나 사실 좀 싫어요. 엄마 예수님 안 믿고 귀신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는지 알아요? 어디가? 지옥 가요. 지옥이 어떤 곳이야? 지옥은 뜨거워요. 목욕탕이야. 목욕탕은 뭐가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뭐, 더 뜨거워? 엄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천국은 어떤 곳이야? 천국은 너무너무 좋아요. 엄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나는 신령님에게 인생을 바쳤어. 우리 신령님이 우리를 믿겨주고 이제까지 무당기를 잘하게 해서 이제까지 살아왔어. 근데 내가 신령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다가 나 벌받아.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지켜주셔요. 와! 예수님이 누군데 날 지켜줘. 난 필요없어. 나는 신령님이 더 좋아. 안 돼. 엄마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어요. 아니 노년이 레토 맞아야 되겠네. 엄마 이놈의 기집애 못 되냐. 저런 못 되냐.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성동책 아니야. 이 성동책이 아니 네가 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구나. 아이고 집안이 망한다. 집안이 망해. 아이고 성경책 이거 빨리 가서 불질러 버려야 돼. 엄마 안 돼요. 성경책 불질러 버려 안 돼요. 시끄러워. 빨리 이거 가서 불질러 버려야 집안에 모든 애들이 사라지는 거야. 주여 주여 악을 쓰는 거야. 에이 안 되겠다. 내 머리를 다
덮여버려 해야지. 하나, 둘, 자! 아이고, 신나. 나타났어요. 순이야, 순이. 엄마 왜 그래? 순이야. 엄마 왜 그래? 순이야. 왜 엄마 자꾸 이리 와봐줘? 내 팔 좀 봐라. 엄마 팔이 왜 이래? 내 무가지 좀 봐라. 엄마 목이 왜 이래? 엄마 목이 왜 이래? 무가지가 이렇게 비틀어져서 일어나질 않는구나.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냐.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냐. 이제는 무당질도 못하게 생겼다. 엄마 성경책 어떻게 했어? 불질 넣지 잘 타더라. 성경책 불태우면 안 돼. 엄마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럼 날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나 좀 살려줘 순이야. 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느님을 믿어. 뭐? 난 그래 하느님을 믿으라고. 아이고 그랬다. 망해. 망해. 엄마 안 망해. 나 따라서 해봐. 예수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귀신 안 믿을래요? 귀신 안 믿을래요?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귀신 안 믿고 예수님 믿을 테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못됐다. 목이 다 났다. 와 목이 다 났다. 와 팔도 다 났다. 팔도 다 났다. 와 네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신통하구나. 정말 네가 믿는 예수님이 짱이로구나. 나도 이제부터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 때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엄마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나도 천국 갈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야. 지옥 안 갈 거야. 가자 교회 가자. 네가 다니는 교회가 축복교회라고 했지. 어서 가자 어서 교회 가자 교회. 이리하여 순이 엄마는 구렁이를 버리고 또 산신령도 버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